1994년 50명의 정원으로 시작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공인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간호학과는 연세대학교 건학 인연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 정신과 인간 존중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공 영역별로 탁월한 역량을 지닌 교수진이 학과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전공 교육 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 과목 이수를 통해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사로서의 역할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폭넓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1학년 학생은 에코 캠퍼스를 자랑하는 매직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2학년부터는 원주시 일산동에 위치한 원주의과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동아리, 간호학부 학생회와 학회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해외 선교와 의료봉사 활동 등 미래 건강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연세 산하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2020년 개원 예정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임상간호사 혹은 간호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산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대학 등에서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는 앞으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연세, 동아시아 명문대학으로의 진입을 비전으로 경쟁력 있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